그래서 너무 참,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썬냥TV 썬냥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얼굴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의자, 제가 항상 여기에서나 뭐 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이곳이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커피잔이라고 오산에서 12년간 같은 이름으로 쭉 영업을 했었는데 저는 딱 2018년 4월 2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딱 5년, 만 5년 만에 제 브랜드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 방식도 제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20대 중반쯤에 이런 카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구상도 했었고, 적었었고 했던 그런 카페가 이제 될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배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3년이긴 했지만, 5년간의 노하우를 녹이고, 제가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죠? 간판은 일단 달아놓고 공지 중에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녀의 커피잔 한 12년 됐으니까 엄청 오래된 카페죠. 근데 저희 시대 때 민들레옹토나 캔모아 이런 것도 변화가 없었어가지고 그 시대를 쭉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대에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카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카페보다는 체험하거나 또 이제 배움이 있거나 그런 컨텐츠가 있는 카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부분 바뀔 건데 지금 이런 벽이 있는 부분을 다 허물고 전체 이제 오픈형으로 카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원섭섭 없는 와중에 지금 이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저의 40대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더 크게 지역에 있는 카페만 보지 않고 다른 도시에서도 저희 가게를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해외에 있어요. 저는 되게 크게 보면, 엄청 크게 보면, 작은 가게로 하고 싶진 않고, 이렇게 넓혀가는, 세계화로 넓혀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이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꿈이니까. 그리고 꿈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기반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외까지 수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제 촬영은 오늘로 마지막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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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